언제 이겨 이러면서. 그게 궁금했어요? 저는 신발끈 항상 왼쪽부터 묶어야 돼요. 뭔가 오른쪽부터 묶으면 좀 말려요. 그리고 슈팅은 항상 저 오른쪽 지점에서 시작해야 돼요.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. 슛감이 이상해 흔들리는 것 같아요. 그 정도? 최근에 생긴 건데 경기 날 항상 빨래해요 저. 그냥 안 하고 집 가는 거 아닌가요? 스트레칭 할 때 플랭크 30초씩 무조건 하거든요. 루틴을 많이 만드는 게 안 좋다더라고요. 아니 원래 대학교 때 진짜 많았거든요. 계단도 오르막도 떨어지고 막 밥 하는 순서도 제가 막 했는데 시험 마지막에 안 되니까 점점 줄더라고요. 근데 신발 고 왼쪽부터 묶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. 아 경기 루틴이요? 저 슈팅 쏘는 거 같거든요. 그거 혼자서 맨날 하는 거. 야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. 뭘 어떻게 쏘는지 슈팅 쏘는지 이런 거 하면 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왜 목숨 많은 거 같아. 원래 인생은 한 번이에요. 한번 사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릴 건 누려야죠. 그렇나? 그냥 다섯 군데 지점을 이제 밸런스를 잡았을 때 다음 스팟으로 넘어가는 거죠. 루틴을 생기면 이제 그거 신경 쓰게 되니까. 근데 이렇게 하면 분량 많이 나와요? 우리가 분량을 겁나게 뽑아야 되는 거지. 우리가 우리가 많이 분량 뽑았잖아. 그럼요. 거의 나 때문에 뽑힌 거라 보면 되지. 너는 거의 이거 했잖아. 맞습니다. 복수는 두 개야 진짜로. 왜? 아니, 맞다고 해도 그래요. 아,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. 아니죠. 됐죠? 분량? 컷. 오케이. 네. 어, 옛날에는 진짜 시간까지 세세하게 좀 했었는데. 체육관 나가서 야. 플랭크 야, 같은 거 하고. 왔다 갔다 하면서 슛 좀 쏘다가. 엄청 많네. 루틴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. 근데 다 쓸데없는 건데. 제가 말했죠. 루틴 많으면 별로 안 좋다고. 아니 루틴 원래 진짜 더 많았어요. 나도 더 많았는데 진짜 다 없애고 딱 깔끔하게 이것만 남겨놓고. 이거 저요? 일단 시합 전에 커피를 먹어야 돼요. 그리고 라떼 안 먹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저거 안 단 거. 난 단 거. 알았어. 거의 트레이너 형들이랑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태호 형이 이제 레이업 할 때 탑라인에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가위가위보 한번 이겨야지. 이기는 건 상관없어요. 가위가위보 한번 해줘야 돼요. 갑자기요. 이겨야 될 때까지. 가위가위보 치면 돼. 아 치면 언제 이겨 이러면서. 아 그거는 스펠머니 하자고 해가지고. 형도 있잖아요. 현재. 나도 있지. 준영이는 딱 준영이 시그니처 유로스텝 약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. 형 맨날 하는 거. 형 맨날 하는 거.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아, 그렇습니다. 그러고서 또 있어요. 그만해 그만. 아 참. 시합의 홍삼이지. 아, 그래? 근데 이거 먹고 나서 좀 승률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. 에브리타임. 형이 루틴은 뭐지? 준영이 이거 이 거잖아. 저는 경기 전에 메이드 20개씩 사요. 강호랑 사랑 나누기요. 옆에 꼭 있어야 되고 손 한번 잡고 재밌게 해봐. 그게 끝이에요. 없어요. 매력적인 운동이에요. 너무 만지는 재미로 살아요. 6점이에요. 6점. 끝! 조격을 하고 나와요. 조격을 한 30분 정도 하고 나옵니다. 예전에 뭐 신었던 것만 신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그냥 잡히는 대로 신고 부질없더라고. 나 그게 그거야. 전성이 형 음악 무슨 음악을 맨날 크게 듣던데 옆에서 얘기하면은 안 들리나 봐. 혼자 답을 엄청 크게 예 뭐라고요? 음악을 엄청 크게 듣더라고. 경기중 루틴은 성현이 형이 제일 많잖아. 아, 그죠 성현이 형 맞지. 루틴 부자라고요? 딱히 루틴 없는데? 그거 그냥 붙자고 하는 건데 준우 형이랑 저랑 동현이랑 만약에 준우 형, 동현이 저 세 명은 이 라인으로 붙게 되면 분위를 해서 오늘 이겨요.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. 근데 만약에 지면은 한 사람씩 뒤로 빠져요 이렇게. 그래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. 아 이거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마인드를 약간 리셋시켜주는 마인드 그 다음에 컨피던스, 자신감 뭐 그런 얘기들 짧게 머리 쳐주면서. 그게 궁금했어요?
운동을 한 번씩 괴롭히고 가는 게 모두의 루틴이야. 이게 안 나왔어? 진짜 루틴이 없다. 성곤이 형의 루틴은 확실해. 모두가 한 번씩 운동에 건드리고 가. 나쁘게 얘기하면 동네 북이라서 근데. 아쉽니까? 아니야, 이 루틴 온 거 아니야? 은근 내 루틴? 네가 그 괴롭힘 당해야지 뭔가. 진짜 이겼네. 모두의 루틴이 지금 나 공 맞을 거 했다고 재밌을 거 했다 그랬어. 올 한 해 동현이와 진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진아 고맙다. 제대로 봤어. 안 봤어. 제대로 봤어. 이런 거야. 인성 놀라지. 아니 정신 차리라고. 정신이 번쩍 들으라고. 이런 거 정신 번쩍 들어. 인성 놀라지. 시청자분들 판단해 주세요.